예.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액트 지능기술이라는 회사에서 코딩 교구를 총괄하고 있는 이원용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의 스마트 토이 교구인데요. 다른 교구와는 차별적으로 산업용 로봇 형태를 가지고 있는 수직 다관절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초등학생의 교구로 좀 개발을 해서 로봇에 좀 친숙하게 하고자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게 됐습니다. 예, 저희 제품의 장점은 로봇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산업용 로봇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로봇의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요. 수직 다관절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상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공간 개념을 좀 익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수학과도 좀 가깝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과 로봇 이 부분을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융합 교재입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엔트리를 가지고 교육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로봇이 움직여가지고 실로폰을 연주하거나 수직 다관절 로봇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체험해보면서 로봇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엔트리를 통해서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게 됐고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인공지능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습이 이루어져 가면서 신경망의 두께가 바뀌어 가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두께가 바뀌어 가면서 에러도 좀 작아지고 있고요. 이곳이 목표 위치, 학습 데이터가 되는데 이 위치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보면서 이제 두꺼워진 부분, 얇은 부분, 이것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만약에 칠판에서 그림을 그린다면 로봇이 지금 칠판에 그리는 모습처럼 로봇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미리 프로그램을 짜놓은 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학습의 결과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전 단계에서 학습을 시킨다고 시켰는데 금방 멈추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습이 아주 조금밖에 안 됐어요. 다시 이 화면으로 오면 이제 로봇이 움직이지 못해요. 학습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학습을 시키면 빨리 학습이 이루어지는 값으로 바꾼 거라서 훨씬 좀 빠르게 학습이 좀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예, 이 정도만 하고 우선 한번 볼게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이제 학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 움직일 수 있고요. 이런 원리를 좀 체험해보는 그런 인공지능 교구이기도 합니다. 로봇 코딩 교구를 통해서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재미만 흘러가는 교육이 아니라 로봇에 특화되어져 있어서 로봇과 인공지능을 진짜로 배울 수 있는 교구. 그래서 4차 산업의 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 이 세계를 좀 더 빨리 이해하고 인재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조금 더 많은 제품군을 만들면서 어떤 인공지능의 커다란 교육용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이고요. 저희 회사가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